진리에다가 주안을 두는 거야. 즉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붙은 거지. 맞아, 맞아. 아, 돈이 네? 덤으로 생긴 거. 돈은 덤으로 온 거야. 그래서 오직 내 머릿속에는 공부. 더 많은 인간들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가 100번이면 뭐야? 페르늄이야. 아, 페르늄. 원자번호 97번 뭐야? 우라늄이야.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18개를 눈 감고 외우는 거 고등학교 때 한 거야. 그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. 원자번호가 50번이 뭐야? 해봐.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를 열려 했다는 거예요. 원자번호가 32가 뭐야? 게르마늄이야. 그래 안 그래? 원자번호 91번이 프로토마프티늄이야. 92번이 우라늄이야. 93번이 네트늄이야. 94번이 프로톤늄이야. 원자다. 응? 95번이 아메리슘이야. 그래 안 그래? 응? 그러니까 원자번호 118번이 뭐야? 오가네손이야. 말하자면은 어떤 원자번호를 봐도 원자번호 118개를 눈 감고 달달달 외워야 돼요. 써야 되고. 그래야 이 마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잖아.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원자번호에 따라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그게 원자 몇 개 있어 필요해? 118개. 수소 118개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놨어. 그치? 근데 그 이상의 암흑물질, 무한